요즘에 9시 기도회 때 변화를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해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찌들린 영혼이 됐고, 또 마음의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을 품거든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바로 풀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마음 상태에 있어서의 그 영적인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바른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로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벌써 변화돼서 이기면 마귀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기쁨과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심령의 변화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가운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되고 마음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다 깨닫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자꾸 부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말이죠, 과학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거도 없으면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당신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창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여러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전부 우연히만 있는 거예요. 291은 없고 우연히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저의 딸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이크도 이 갑자기 세상에 진화가 돼가지고 우연히 마이크도 만들어졌다, 우연히 이것도 유리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유리컵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예? 다 이 꽃도 말이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중간에 이 꽃이 변화되는 그런 진화 단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꽃도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이 뭐 중간에 변화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돌연변이로 자꾸 우리가 변화됐다 그러는데 돌연변이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 맨델의 그 이 법칙은 우리가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성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돌연변이는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 맨델의 법칙에 의하면 진화론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그 생각을 자꾸 내 생각 가운데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묶여 있으면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거기에 묶여 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목적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럼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먼지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내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더 자녀들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런 목적이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인생의 값어치를 주었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예요. 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찬양을 이렇게 독특하게 하는 그 찬양대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괜찮아요? 세상에
그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다 잘생겼는지 몰라. 세상에 그 TV에 보면 앵커라든지 뭐 그 거기서 뭐 춤추시는 나오신 분들 보면 얼굴이 눈이 다 똑같고 말이죠. 머리 모양도 다 똑같고 화장도 똑같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근데 우리 성가대는 보면 얼마나 자유스럽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얼마나 자유스럽게 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옆으로 퍼지시고 어떤 분은 홀쭉하시고 어떤 분은 넓직하시고 다 눈이 다 크시고 작으시고 막 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자유스럽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요즘에 예술은 말이죠, 똑같은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독특한 거를 얘기할 때 이게 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연히 다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랑하시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깔고 있을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백석대학교 김병호 교수님의 책을 읽는 동안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이분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욥기서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그것도 자식이 한둘이 아니라 있는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어. 한순간에. 그러니 돈까지도 재물도 잃어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내가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면 아내가 당신 참 불쌍하고 그러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지금 말이야 제가 편안하게 했지만 그때 아내는 속상하게 얘기했으니까 돼지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리고 또 몸에 말이죠,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살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욥이 고백 가운데 뭐라 하냐면, 차라리 어머니께서 그 나를 나신 날을 그 날을 차라리 없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이 스트레스를, 불안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목숨은 붙어있긴 하는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꽉꽉 긁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너 잘못된 거 있고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니까 오히려 속까지도 막 그냥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적으로까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이 스트레스가 가장 극에 달았을 때 아주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욥기서 38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고생 많았지, 너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를 한번 시험한 거야, 그렇게 뭐 얘기한다든지 원인부터 뭐 결과까지 뭐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한다든지 그런 말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주 4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근데 이분이 그 내용 가운데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 하늘의 높이와 그 하늘의 깊이와 넓이를 너 알고 있느냐, 또 천지 창조할 때 그 동물들을 알고 있느냐, 그들의 만든 방법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욥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욥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말은 너 고생 많았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그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막 공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그 너 고생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위로해 주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너 능력을 아느냐, 그렇게만 계속 말씀하시. 그러면서 그 김봉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욥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욥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욥이 가지면 그러면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니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이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찬양이 없어요. 욥은 그냥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욥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든지 요셉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의 찬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이 다윗도 외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어가지고 궁정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이 창이 말이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창이 벽에 박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창이 던지는 그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거 맞으면 그대로 즉사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또 쫓아 잡으러 다녔습니다. 도망하면서 불안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도망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사울왕의 일가가 있든지 사울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를 밀고 해가지고 또 자기를 잡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스트레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가운데 도망자 신세,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하면 일주일 동안 하면 도망 다녀봐요. 견디겠습니까? 예? 중국에 북한에 탈북했던 여인들 가운데 말이죠, 예, 그분 탈북자들 가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말이죠 아기를 임신했는데 도망을 쳐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예?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주셨으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뭐 고상한 말을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 속내용 가운데 보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우연히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다, 마치 우리가 다 버림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글은 상당히 멋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밤낮 불안하고 잠잘 때 말이죠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나 생각하면서 잠잘 때 총을 항상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러 자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에 보니까 이렇게 전반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의 뼈가 하얗잖아요. 그리고 그 뼈 속에 그 뼈 속에서부터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얀 뼈가 지금 다윗이 경험하기로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이 뼈가 쑥같이 타버렸습니다. 이 외상 스트레스, 극도의 불안감, 이런 표현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02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25절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창조의 세계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사실 때 그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명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부터 1990년까지 40년 이상 이 인종차별 정책을 했어요. 인종차별 정책이 어떻게 했냐면 백인은 1등급이고 흑인은 2등급이고 인도 사람은 3등급이고 4등급은 동양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때 여행 갔으면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4등급이야 4등급.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 10남매 가운데 10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넬슨 만델라가 부모님의 얘기 가운데 그를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 보내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던 그는요, 이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항거하다가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종신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로빈섬에 갇혀 있었어요. 로빈섬에 갇혀 있던 넬슨 만델라,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처음에는 분노 감정이 막 일었다가 나중엔 그곳에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영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1996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90년쯤 해가지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흑인을 죽이려고 넬슨 만델라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썼는데 백인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탈출하자, 그러면 탈출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쏴 죽이려고 작전까지 세웠어요. 그러나 나는 감옥에 있겠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겠다, 나가도 감옥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권투선수였으니까 하루에 이 뭐 윗몸 일으키기를 몇백 번씩 하고 또 이 푸시업도 막 그렇게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뭐 열심히 하고 하루에 45분 이상씩 뛰고 말이죠. 그 자기 체력을 단련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총리로 세웠냐면 전임 백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자기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행정을 잘하니까 전임 대통령이 총리하시오. 그 총리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백인들한테 막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랬는데 그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정치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잘 이렇게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보복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전부 다 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알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선교 갔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데 그 모습 보면서 간증을 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 중국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제 세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세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한 달 정도 나오신 세신자 가운데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이제 수표로 받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면서 이 헌금이 뭐 아마 한 그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뭐 그분 생활이 뭐 그냥 허름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그 헌금을 이렇게 개수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200억이나 헌금했어요. 좀 놀라긴 놀라네. 여러분 중국에는 그런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수만큼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중국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니다. 그분들은 부자도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근데 이 200억을 헌금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억을 헌금한 사람이 세상에 가보고 싶은데 다 갔을까요? 갔을까요? 미국도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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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도 여행 갔을까요? 갔을까요? 갔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까요? 다 먹었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만날 때 좋은 사람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네? 다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다녀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주의 피로 우리 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심령의 감동이 나고 감동을 경험하고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이 아시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없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내가 돈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쾌락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세상의 권력이 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주인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상인들이 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려놓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물물교환도 하고 그 좋은 물건이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 물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자기가 물건이 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 보따리를 몰래 자고 있을 때 한번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책 몇 권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막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잘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풍랑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풍랑이 몰려오는 동안에 선장이 명령하기를 뭐라 하냐면 당신들 갖고 있는 물건 다 바다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이 귀하니 이 배를 가볍게 하고 이 풍랑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선장이 명령하니까 그 아까운 물건들 다 버렸어요. 그 명주 좋은 거 버리고 그 갖고 있는 가구 좋은 무거운 가구 다 버리고 그 짐승들도 아주 희귀한 짐승들도 다 버리고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해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배가 다행히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 내리는데 그 할아버지 한 그 보따리 조그만 거 갖고 계신 할아버지 자기 물건 자랑하지도 않았던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그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의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환영받습니다. 알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지만 그분은 예수님 주인 모시고 산 사람은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넷째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장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와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국에서 오토바이 족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족들이 예, 오토바이를 타고 할 때 그 추운 겨울에 하도 춥게 타고 하는데 얼마나 얼어 죽지 않을까 봐 걱정해서 화장실에 계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그 바디 템퍼레처를 어떻게 뜨뜻하게 할 수 있냐, 몸의 체온을 뜨뜻하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몇 시간 타고 가면 얼어 죽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켓이 바지하고 이 자켓이 말이지 그 안에 말이에요 전선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걸 오토바이에 있는 전기하고 연결하면 그 자켓이 자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부터 사랑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추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열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뜨거워져서 말이죠.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평화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주 흉내도 못 내요. 이렇게 하면서. 강남 스타일. 저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강남 스타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2억 명이나 넘어 많이. 아주 앞으로 인기가 더 있어가지고 아마 빌보드 차트 1위가 될 것 같고 아마 더 많은 인구가 보이게 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 가만히 묵상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강남 스타일 하지 말고 예수 스타일로 하자 말이지. 예?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 내가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간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